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호남 지역은 이틀째 이어진 기록적인 폭설로 비상입니다. 도심은 마비됐고 빙판길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리 치워도 눈은 그칠 줄 모릅니다. 문에 올라 계약이 되나서 나왔는데 발이 펑펑 빠져버려요. 여러 시부터 밀어봐도 눈 속에 잠긴 차는 헛바퀴만 돕니다. 운행을 포기하고 견인되는 차량들도 속출합니다. 앞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계속 밀리더라고요.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버스 노선이 단축도는 우회로로 변경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30분 기다렸어요. 버스도 지금 기다린 지 오래되는데 오지도 않고 지금 운행 안 하는 버스 구간도 있는 것 같은데. 전북 순창엔 무려 60cm가 넘는 눈폭탄이 쏟아졌고 임실군에도 5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광주도 40cm 가까운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시골 마을은 눈 속에 갇혀 사실상 고립된 상황. 농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는 지가 23년째인데 어제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거는 처음입니다.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순천 완주 고속도로에선 25톤 탱크로리가 눈길에 넘어져 불이 나 2시간 넘게 양방향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액화 산소가스를 싣고 가던 25톤 탱크로리가 눈길에 넘어지는가 하면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되기도 했습니다. 전북 군산에선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대형 카페 지붕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호남 지역은 내일까지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